이렇게 들었을 때 코킹을 해보세요. 이번에는 아래로 헤드 무게를 내려보세요. 자, 이거는 이번에는 살짝 수평 맞춰보세요. 그럼 딱 들어오는 이 느낌. 이 느낌을 그대로 가지고 내려와서 그리고 스트로크만 해보세요. 오른손 한 손으로. 그렇죠. 그 정도로 갖고 있어야 이 헤드를 스퀘어로 똑바로 맞출 수 있는 힘을 가질 수 있어. 쇼퍼 같은 경우는 물론 거리감도 중요한데 방향이란 말이에요. 네. 공이 맞았을 때 페이스 면이 타겟 방향을 계속 보고 있는지를 결정하는데 여기서 흔들려 버리니까. 오케이. 그러면 터치감이 조금 다르죠? 네. 단단해졌죠? 네. 힘을 너무 빼면 너무 힘이 없어서 이렇게 가. 보면 홀컵 주변에 막 경사가 있잖아요. 네. 그런 걸 많이 타. 근데 이렇게 하면은 그런 잔 경사를 안 타고 무시하면서 딱 홀컵으로 가버려요. 그래서 이런 쇼퍼 탈 땐 특히나, 그렇죠, 그 정도 나만이 느낄 수 있는 긴장감을 가지고 차야 페이스면을 스퀘어로 유지할 수 있다. 왼손에는 힘을 안 줘요? 왼손은 걸어주는 느낌. 우리가 샷 할 때는 왼쪽 세 손가락에 공간이 이렇게 딱 없잖아요. 네네. 없는데 퍼터는 여기 공간이 있어야 돼. 그렇지, 그렇지. 이렇게 두 손으로, 그렇지, 무게감을 한번 느껴봐. 그렇죠. 이 상태에서 그냥 딱 잡아주면 공간이 뒤에 뜨죠? 네. 오른손은 아까 우리가 했던 긴장감 주고 훨씬 하드해졌어. 그죠? 그렇지. 제일 중요한 건 공이 딱 맞았을 때 충격에 흔들리면 안 된단 말이야. 근데 엉뚱한데 힘을 주면 안 된단 말이야. 네. 우리가 딱 가지고 있는 긴장감을 가지고 안 들어가도 괜찮으니까 한번 쳐보세요. 그렇지. 이렇게만 해도 내가 본 방향으로 잘 갈 수 있다. 다르죠? 이제 우리가 어드레스 했을 때 중요한 게 뭐냐면 눈이 공 위에 수평으로 와야 돼. 아니 아니, 공 보세요. 내 눈이 공이랑 수직으로 떨어져야 돼. 지금 보통 사람들은 다 뒤에 있거든요. 내 눈이 여기 있으면 이렇게 사선으로 다녀요, 이렇게. 근데 수직으로 공이랑 떨어져 있으면 스트로크 할 때 일자로 다니기 정말 좋아. 공은 일로 가야 되는데 내가 보는 눈의 라인은 여기니까 라이도 엉뚱하게 볼 수 있는 거야. 오케이. 자, 이 상태에서 모르잖아요. 그러면은 왼쪽 눈 밑에서 공을 한번 떨어뜨려 보세요. 거기서 떨어뜨려 보세요. 지금 어디 떨어졌어요? 여기. 눈에 보였죠? 네. 그럼 거기다 한번 딱 여기, 여기죠? 네. 기존보다 좀 가까워진 느낌이죠? 네. 그러니까 멀리 있었던 거야. 내 눈이랑 공이랑 수직으로 떨어졌을 때 좋은 스트로크를 또 할 수 있어. 퍼터를 잘하는 선수들을 보면은 백스윙 길이는 크고 작을 수 있어. 공을 딱 치면 이 팔로우스로 피니쉬가 다 짧아. 되게 중요한 게 뭐냐면 저도 처음 배울 때 조금 뺐다가 길게 가져가. 오히려 두 배로. 롱퍼스는 막 이만큼 오면 이만큼 가야 될 것 같고. 터치를 했으면 끝난 거잖아요. 터치를 했는데도 계속 가면 몸이 많이 움직여. 터치감을 살리고 자연스럽게 지금 요 발 왼발 끝 있죠? 여기서 멈추는 훈련을 많이 해야 돼. 오케이. 그리고 이 공을 탁 쳐보세요. 그렇지, 잘했어요. 자, 이건 절대로 때리는 게 아니에요. 그냥 우리가 그냥 하이파이브 하듯이 그냥 터치감이 나오는 거예요. 네. 되게 가볍죠? 네. 그러니까 이런 훈련을 이제 이런 무거운 공이 없으면 어떻게 해야 되냐, 그냥 이 가벼운 공 두 개를 두고 네. 앞쪽 공이 더 빠르게 튀어나가게 때려보세요. 그렇지.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연습장에서 연습할 때 이 정도는 할 수 있거든요. 네. 일단 이렇게 핸드 퍼스트 하나 팁이 있는데 이 헤드 면이 보이죠? 네. 그 딱 보이죠? 네. 근데 이렇게 하면 안 보이죠? 네. 이렇게 하면 너무 많이 간 거잖아. 네. 그러니까 핸드 퍼스트 양을 어떻게 조절하냐면 이게 퍼터가 한 4도 정도 돼 있거든요? 네. 브랜드마다 다르지만 요거를 이제 한 1도 정도로 딱 맞춰줘야 된다 생각했을 때는 이 페이스 면이 네. 안 보일 때까지만 오면 돼. 그러면 그 정도만 핸드 퍼스트를 해주면 돼. 핸드포스트가 돼야 되네요. 그게 돼야죠, 돼야죠. 이렇게 된 상태에서 바닥에 그냥 내려놓고, 오케이. 그리고 얘 공을 탁 쳐보세요. 그렇지, 잘했어요. 그렇지, 이게 훨씬 낫거든. 억지로 멈추는 것도 아니고 멈춰지게끔. 네, 좀 어색하긴 한데 네. 일단은 여기 딱 잡히니까 되게 좀 안정적이다라는 느낌은 있고 이게 좀 많이 놀았던 것 같고 오른손이 네 아까 저는 이거 기울이는 것도 몰랐거든요. 아, 핸드퍼스트 그러니까 하고 나니까 딱 맞는 느낌이 좀 달라요. 다르죠. 네. 핸드퍼스트를 하는 건 좋은데 그 양이 하다 보면 이만큼 갈 수도 있으니까 네. 그 기준도 위에서 보면 보이거든요. 네.
이거는 제가 선수 시절 할 때부터 지금까지 딱 지켜지는 거 하나 있어요. 저는 사실 그 헤드도 신경 안 쓰고 손도 신경 안 쓰고 사실 이 등판도 신경 안 써. 첫 번째로 신경 쓰는 게 뭐냐면 그립 끝이 아무리 움직여도 배꼽 이상을 안 나가려고 노력을 많이 해. 그리고 이 그립 끝이 왼쪽 허벅지를 막 벗어나지 않으려고 노력을 많이 해. 이렇게 스트롱만 봤을 때 그립 끝이 움직임이 되게 작죠. 근데 헤드는 이만큼도 갈 수 있어. 스냅까지 써버리면 롱퍼팅 같은 경우는 약간의 스냅으로 더 쳐주면 더 멀리 갈 수 있으니까. 그래서 저는 이 그립 끝이 배꼽까지 오고 이 왼쪽 허벅지를 벗어나지 않는 선에서 스트롱 연습을 많이 해. 헤드보다는 그립 끝이 이렇게 움직이더라도 배꼽에서 허벅지까지. 그렇죠. 그러면 여기에 신경을 이제 분산시킬 수 있어. 네. 안 좋게 얘기하면 제일 쓸데없는 생각이 이제 헤드를 보는 거. 그리고 이제 공이 딱 맞았을 때 헤드가 흔들리지 않기 위해서 어느 정도의 긴장감을 준다. 네. 그 정도만 딱 지켜주면 이제 붙여보세요. 그렇죠. 너무 좋아 지금. 깨끗해. 이렇게 해주면은 뭐 들어가고 안 들어가고 떠나서 내가 본대로는 갈 수 있다. 네. 평평한 탁자 위에 퍼터를 딱 두면 앞쪽이 무게가 제일 많아. 이 무게를 어느 정도는 잡고 있어줘야 돼. 근데 힘을 너무 빼버리면 엄청 흔들려 앞쪽이. 떨어지는 힘은 중력이잖아요. 네. 중력을 어느 정도는 내가 이길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너무 중력에 힘을 믿다 보면은 흔들릴 수 있다. 지금 이렇게 떨어져 있는 무게를 그렇죠 잡는 힘이 생기죠. 네. 약간 이렇게 안 했었다고 초반에. 이렇게 잡고 있어요. 그렇죠. 그럼 쟤를 스퀘어로 유지하고 다녀야 되는 게 목적이잖아요. 네. 그리고 우리가 공을 쳤을 때는 또 충격이 가해질 거 아니에요. 네. 충격이 가해졌을 때도 이렇게 그렇지 평행하게 면이 딱 맞아야 되는데 힘을 빼버리면 이 맞았을 때 더 흔들릴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느 순간부터 한 2m 안쪽으로 퍼터가 자신이 없는 거예요. 너무 이게 흔들리니까. 템포와 리듬에 대해서 차이점을 알려줄게요. 템포는 어느 상황에 따라서 계속 변할 수 있다. 내리막 때는 부드럽게 움직일 수 있고 좀 오르막일 때는 조금 빠르게 움직여서 강하게 스트로크를 해야 돼요. 템포는 이거고 이제 리듬이 제일 중요한데 리듬은 뭐냐면 뭐 하나 둘 이게 아니고 이제 리듬은 힘이에요. 힘 올라갈 때 힘을 한번 쓰고 내려올 때 한번 힘을 쓰거든요. 힘을 쓰고 힘을 써. 근데 이제 중요한 거는 힘을 어디서 쓰냐면 다들 임팩트에서 써. 이러면 안 돼. 이렇게 위로 올리면 이거는 어느 정도 우리가 이 물체를 올리기 위해서 힘을 썼어요. 그죠? 네. 내려올 때 아까는 아예 힘을 안 썼단 말이에요. 네. 근데 힘을 갑자기 쓰자면 여기서 쓴다고. 이게 아니고 올라갈 때 힘을 썼으면 내려올 때도 자연스럽게 힘을 쓰고 탁 치고 멈춰주는 거예요. 그렇죠. 그럼 올라갈 때 힘을 쓴 걸 여기서도 같이 써주면 이제는 중력의 힘을 받아서 가는 거기 때문에 두 배 빨라진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 그렇죠. 그러면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거리감을 이제 우리가 딱 맞추는 네. 작업을 하면 되는 거지. 선생님들은 보면은 이게 탁탁탁 거리를 금방 잡더라고요. 일정하게. 노하우가 어떻게 잡는 건데? 백스윙에 대한 기준이 있어. 스탠스를 넓혔을 때 저 같은 경우는 이 헤드 페이스 면 있죠. 네. 이 페이스 면이 오른쪽 안쪽까지 네. 왔을 때는 3m 보통 봐요. 3m. 이제 그린 스피드에 따라 다르겠지만 중앙까지 페이스 면이 저는 이제 제 기준은 중앙까지 와서 치면 6m. 그리고 바깥쪽까지 왔을 때 여기 그러면은 10m. 근데 중요한 건 이 끊어지는 느낌이 다 똑같다 이거죠. 그러면 3, 6, 9가 어느 정도는 맞아죠. 근데 이제 이게 처음부터 됐던 건 아니에요. 왜냐면 여기까지 왔을 때는 막 1m도 갈 수 있거든요. 네. 이렇게 치면 맞잖아요. 1m도 갈 수 있고 아까 제가 말한 힘 있죠. 리듬. 리듬이 항상 일정해야 돼. 그 리듬을 우리가 이제 보통 하나, 둘 이렇게 얘기하지만 그건 솔직히 좀 애매모호한 게 있단 말이에요. 힘을 그러면 일정하게 쓰고 일정하게 쓰자. 근데 10m 안쪽은 내가 어떤 상황이 와도 투퍼스로 마무리하겠다. 요거 하나면 진짜 무기가 되거든. 그러니까 나만의 369 게임을 하는 거예요. 거리 감각만 키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한 건 제 기준이었어요. 태훈 씨만의 기준이 있을 거야. 그걸 이제 정해보는 거. 알겠습니다. 3m부터.
자, 올라갔을 때 힘을 내려올 때도 써준다. 알겠죠? 네. 네. 지금 딱 괜찮거든요? 그렇지. 올라갔던 힘을 내려올 때 써준다. 지금 근데 스윙 크기가 어딘지를 네. 체크를 해봐야 돼. 네, 본인이. 어디였던 것 같아요? 코로님 따라했어요. 아, 따라했어요? 오케이, 오케이. 괜찮은데? 괜찮죠? 3m. 오케이. 올라왔던 힘을 그대로 써준다. 네. 그러면 그 안에서 놀게 돼 있어. 몇 번 해서 될 문제는 아니고 사실 네. 날 잡고 3m만 오늘 내가 뭐 한 200개를 하겠다. 그 다음날 내가 6m만 하겠다. 뭐 이런 식으로 좀 잡아놓고 많이 해야 돼. 몸에 기억을 시켜놓는 거니까. 네, 네. 200개. 뭐 10개 하고 아 이 정도면 이거 안 돼. 자 이번 6m. 그렇죠. 올라갔던 힘 그대로 봐봐요. 이게 갈 것 같은데 많이 안 간다니까. 어느 정도 힘으로 쳐야 되지 하다가 실수 많이 나온다니까. 지금은 내려올 때 힘이 올라갈 때 힘보다 조금 못 쓴 것 같아. 조금 약했어. 그렇죠. 이제 이런 걸 알게 되는 거야. 리듬에 대해서 알면 이제 거기서 이제 내가 체크를 할 수 있다고. 그래서 스윙 크기 하나만 가지고는 거리감을 얘기할 수 없다. 누구나 그건 할 수 있는데 그 힘 조절은 정말 연습을 많이 해야 된다. 자 이제 9m 한 목표물 한번 보고 생각보다 저 뒤에 있죠. 힘은 아주 일정하게 잘 썼어. 스윙 크기도 되게 좋았어. 봐봐요. 우와. 이제 봐봐요. 스윙 크기에 맞춰서 힘 조절이 딱 되니까 그냥 가잖아요. 상황이 왔을 때 어느 정도 들어야 되지? 어느 정도의 힘으로 쳐야 되지? 하다가 망하거든. 맞아요. 근데 지금은 확신이 있잖아요. 3, 6, 9에 대한 크기가 확신이 이제 있고 힘도 어떻게 해야 될지 이제 개념이 있으니까 되는 거야. 이게. 원래 저 정도면 문대거든요. 아 문대 여기 이렇게? 네. 그냥 멀리 가야 되니까. 대부분 그래. 아까 전에도 이러더라고 이렇게. 약간 쫄았다 하면 힘 빼져가지고 이상하다. 그립 끝이 여기서만 움직인다. 네. 자 여기서 이제 롱 퍼터를 어떻게 할 거냐면 이 그립 끝이 뭐 이렇게 갔다 이렇게 오는 게 아니에요. 그립 끝은 배꼽을 넘어서지 않는 선에서 헤드가 왔다 갔다 할 수 있잖아요. 9m까지 스트로크를 한번 해볼까요? 자, 그거죠. 네. 거기서 이제 헤드가 더 뒤로 가려면 그렇지. 그 다음에 써줘야 되는데 아... 손목 스냅이에요? 아, 이게 아니고 여기까지 와서 그렇죠. 그래서 그게 아주 지극히 자연스러운 거지. 하나, 둘 여기서 딱 멈춰야 돼. 알겠죠? 아까 우리 10m까지는 이렇게 움직였잖아요. 그 안에서 들어가면 돼. 제가 20m를 치면 어때요? 여기 지금 피니쉬가 길지 않아. 벽이 있는 거. 백스윙 크기는 거리 때문에 커질 수 있으나 여기가 길지 않아. 그렇지. 난 이렇게 했으면 좋겠어. 그러면은 조금 더 소프트하게 한번 가보면은 아까 전에 요 정도의 압력이 있었잖아요. 네. 제가 이 채를 이렇게 수평으로 뒀을 때 살짝 엉콕을 살짝 풀어볼게요. 거기서 살짝 헤드 그렇죠 무게 느껴지죠? 그럼 그대로 내려와 보세요. 그러면은 스냅이 더 잘 써져요. 지금은 더 소프트했죠? 묵직했죠? 이렇게 하면 돼. 살짝 무게감을 내려주면 그대로 와서 치면 무게감을 느끼면서 손목이 거기에 써지는 거지. 는 불편하게 쳐야 되는 거예요? 아니요 편해야지. 팔 완전 힘을 빼보세요. 왼손요? 네. 그러면은 스탠스를 좀 더 넓혀보세요. 이번에는 어때요? 비슷해요? 그러면은 스탠스 넓이가 이렇게 돼야 돼. 지금 좁은 상태니까 이게 좀 막혀 있는 거거든. 저 같은 경우는 아까 섰을 때 저는 이제 오른쪽이 나와 있었거든요. 딱 나와 있었을 때 양손이 이렇게 일자가 돼 있어야 돼. 그랬을 때 그립을 잡아야지. 팔 편하게 이렇게 뒀을 때 양팔이 이렇게 딱 잡았을 때 일자로 잡혀야지. 아까는 이렇게 잡히잖아요. 그거 자체가 벌써 틀어진 거야. 그러니까 그거는 스탠스 넓이로 이제 체크를 해. 어떤 분들은 이렇게 해야 이게 일자가 되는 분들이 있어. 다르죠? 이게 눈으로 보이지 않아요? 이렇게 딱 봤을 때 이게 수직으로 딱 놓으면 내 팔이 일자가 되는 접전이 있어요. 어떤 분들은 또 좁은 분들이 일자가 되는 케이스가 있어요. 그렇게 해서 잡아보세요. 그리고 스트로크 한번 해보세요.
이제 힘쓰는 구간도 좋고 일단 이 공이 맞았을 때 헤드가 안 흔들려. 그립이 악력이 너무 좋아요. 그리고 이제 일정하게 정렬도 잘 맞춰질 거야. 완전 깨끗해졌어. 이게 뭐 방향이 어떻고 거리감을 떠나서 되게 깨끗해졌어. 고생했습니다. 2퍼터만 해도 36개거든요. 일단 첫 번째 목표는 40개를 넘기지 말자. 40개 넘기지 말자. 퍼터로 2분은 쳐야 돼. 36개. 그것만 해도 한 7타에서 5타는 확 줄어.